아버님하고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길을 다닐 때에 저는 꼭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을 갖고 가면 그 표준에다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가면 비틀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생길을 갈 때 저는 이 본문을 좀 기억했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서품 1장에 마녀가 한 체상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복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생멸없는 도와 인과복되는 이치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영생길을 가면 어쩔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영은 영원불멸하다 그랬지요? 이 영원불멸한 것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연세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이생이 끝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갈 날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요. 이제 끝이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뭐든 들으면 금방 잊어먹고 뭐를 사업을 하려도 이제 기운이 떨어져서 못하고 그러니까 갈 날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영생이 있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쩝니까? 내생길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리산 천왕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이 다 같이 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텐트나 침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안내를 해주신 분이 김효명 교무님이라고 히말리아시다를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큰 하우스 안은 비닐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자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가 10월이었는데 10월에 천왕봉을 가서 저녁에는 참 좋았습니다. 시원하고. 그런데 한밤중에 되니까요. 이 하우스에 안에 물이 막 이렇게 맺혀서 톡톡 떨어지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우면요. 밑에서 찬기가 올라와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계속 뛰어 있었습니다. 추니까. 가만히 있으면 추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텐트도 있고 침낭도 준비하고 간다면 지리산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내 생을 준비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님들은 영어 공부한대요. 내가 내 생에 올해 이 생에는 영어 못했으니까 내 생에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릅니다. 응? 생멸 없는 도를 아는 분들은 내 생길을 준비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기가 옛날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논에서 만났습니다. 이 논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해가 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갔다가 내일 만나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뭐야 그러는 겁니다. 메뚜기가 설명을 해줘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지잖아. 그러면 세상이 깜깜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놀 수가 없어. 그리고 기온도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때는 집에 가서 쉬다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어? 깜깜한 것이 뭐야? 내일 뭐야? 하고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 하루살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이제 둘이 놉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놀다가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개구리가 하는 말이 이제 내년 봄에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 꿈이 뭐야 하고 물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겨울이 되면 말이다. 막 서리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엄청 추워. 그러니까 나는 땅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나온다. 응?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는 못 누르니까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만나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메뚜기는 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겨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살이가 하루밖에 모른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메뚜기가 예? 내년을 모르고 겨울을 모르고 내년이 모른다고 그래서 내년이 없습니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고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년 예? 그리고 내생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내생이 있다고 했으니 내생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생사가 생사의 길이 있는데요. 이 생사의 길이 뭐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혼과 육신이 만나서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사요. 만나는 것이 생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고 내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나는 영혼이 나고 응? 이 육신은 전셋집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전셋집이 크면 어쩌고 적으면 어쩌습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물려줄 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는 동안은 내 집입니다. 내가 열쇠를 꼭 채워놓고 남들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탁 물려주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셋집을 못 잊어서 나는 안 떠날 거야. 그리고 때를 쓰면 안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은 전셋집이다. 근데 이 전셋집 가졌을 때에 이 전셋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래 나는 또 새 집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까? 그러면 이제까지 살던 그거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착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착 없이 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새 전셋집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근데 가면 이제 이 전셋집을 놓고 새 전셋집을 구할 때에 첫째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야죠. 그것이 원 아닙니까? 내가 내생에는 학교 선생님을 한다든지 내생에는 교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야죠. 그래야 이 생에 준비도 하고 내 생에 그쪽에 가서 집을 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셋집을 구하는데 원대로 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 전셋집도 자기 마음대로 고르지 돈이 없으면 마음대로 못 고르죠. 그러면 내 생길을 가는데 돈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업을 지은 것이 선업을 지으면 그것이 내가 돈처럼 복이 돼서 내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다 하나.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연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데로 가더라고. 우리 전포교당의 회장님이 이사를 갔거든요. 네, 여기서 시내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밀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왜 밀양으로 가느냐 하고 보니까 처갓집이 밀양이라. 그래서 처형이 거가 살아.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아 그래 우리 밀양 가자고. 그리고 밀양으로 이사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좋은 인연이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살 때에 좋은 인연 맺어놓고 갈 일이요. 그래야 가면 아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찾아가서 같이 도란도란 도반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저기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12가지 단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하루가 하루가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이루라 그러면 해 뜨면 그때 일을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요. 하루 이루라 그러면 아침에 가고 저녁 때 끝나지요. 맞죠? 그런데 저녁에 가 말이죠. 전기불을 켜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가 아니라 하루가 뺑 돌아서 다시 해 뜰 때까지가 하루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생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뺑 돌아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가 일생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하루를 우리는 12시라고 그럽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해시 다음에는 자시요.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4대로 말하면 근데 이거를 12개로 나누면 1월부터 12월 그리고 12월 다음에는 1월 그러죠? 아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2년 따라서 돌고 돈다 그러거든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과정을 시간이 있으면 이 12가지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으나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 늙어서 죽으면 다시 무명 껌껌한 데로 가요. 에? 근데 껌껌한 데를 갈 때 등불을 갖고 가면은 환하게 비추고 가겠지요. 마음의 등불이 뭐겠습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은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 집을 찾는 건데 그때 여행할 때는 돈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새 집을 가는데 그 과정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계속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날에 눈이 오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눈이 만들어져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이 창조된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마당에 떨어지니까 이제 녹아요. 녹으니까 이것이 흘러서 하수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바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치요? 우리 보면 알아요. 눈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것이 녹아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강으로 해서 바다까지 가는 거. 그럼 바다가 끝입니다. 하늘에서 창조돼서 바다가 끝이지요. 우리는 이렇게만 알아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바다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지랑이가 이렇게 해서 막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 그것이 구름이 돼서 떠다니다가 언젠가 눈이 돼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지 어디서 시작해가고 어디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대종사님 말씀대로 생멸이 없다. 응? 이렇게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것이 인과의치거든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으면 돼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이 운명이다 사주팔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시험 공부도 할 것도 없어요. 직장 구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운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지어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길을 살아가는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표준 잡고 가시면 아마 영생길이 잘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